안녕하십니까. 이어끈 TV입니다. 오늘은 유성구청 밑에 갑천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긴 벌집이 있네, 벌집. 개나리꽃을 좀 찍으려고. 왔다, 노란에 노리끼리 해가지고 활짝 펴네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또 벌집이 있어요, 벌집. 꽃이 있는 곳은 다 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나리 꽃을 쭉 찍어 보겠습니다. 여긴 한빛, 예, 아파트 한빛 브라자 상가, 예, 도로변입니다. 큰 도로변. 예, 개나리 꽃 아름답죠. 역시 보면은 개나리 꽃이 아주 제일 먼저 피는 것은 목련 꽃이라고 그러죠. 목련 꽃이 제일 많이 펴가지고 다 쳤는데 건너편에는. 예. 지금 개나리꽃이 또 폈어요. 활짝 폈어요. 개나리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잠시 나와서 시간을, 예, 개나리꽃과 함께 보내봅니다. 예, 저의 얼굴을 잠깐 찍어보면, 예, 그저 이렇습니다. 얼굴은 그냥 이렇지만, 예, 개나리꽃 밑에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아무튼 멋있어요. 개나리꽃이 멋있어요. 제가 멋있습니까? 아무튼 둘 다 멋있으면 대만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앞면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개나리꽃. 네, 밖에 나와서 바람 쏘이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 분들은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개나리꽃. 예, 벚꽃은 아직 들폈지만, 예, 이 벚꽃이 좀 펴야 좀 더 아름다울 텐데 벚꽃은 아직 들폈습니다. 예, 꽃 마무리 몽우리는 폈는데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 개나리꽃 멋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갑천변에 이렇게 쭉 있지만 저쪽 건너편에는 유림공원. 예, 유림공원도 거의 뭐 개나리가 다 폈어요. 벚꽃만 들폈을 뿐이지 개나리는 다 폈다. 오늘은 주 목적이 개나리꽃입니다. 벚꽃은 다음에 찍기로 하고 오늘은 개나리꽃이 너무 활짝 펴가지고 이거 그냥 지나치고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빛 아파트에서 하이스트 가는 큰 대로변입니다. 예, 저쪽 건너가서 하이스트를 건너가면 또 하이스트에 사진, 동영상, 영상 찍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서 영상을 찍어보고 지금 크로바 이거 네 개짜리를, 예, 찾으면 뭐 행운의 크로바라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봤지만 옛날에는 많이 찾았지만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노란 꽃.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다 우리 곁을 떠날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이나마 담아놓고 두고두고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갑천변에서 이어끈 TV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